아이고, 복장을 갖춰 입고 해야 되는데, 네, 먼저, 예? 그러면 얼음색 꽃, 좀 답답한 것 같다, 잉? 얼음색 눌러봐. 얼음색 꽃.
옛날 애인 그거 뒤숭포를 하고 아니 집구석에 갓생각 들어라 8시가 넘었는데 너를 계속 알아가니 내 목구멍이 뭔가 야, 카메라도 야, 너무 멀리 찍으면 힘들어 그런데 그럼 이제 더 이상 쉽게 말했냐면 옛날 애인 뒤숭포 무한 아가씨 잊지를 말아줄 옷땡 무정화사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 두 개씩이나 욕심 부르고 그래요? 무정화사 몰라요 무정화사 저예요 자, 시간 나온 거 해드릴게요 그만 참 한 개도 안 무섭다 안 오기 전에 내가 여기 그만 둘라고 그래요 그쵸? 나 그만 둘게요 왜냐면 힘들어가지고 그만 둘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만 두고 이제 어찌 가냐 이제 품바복도 벗어보고 어떻게 다니냐 그냥 사복 차림 못 하려고 그래 사복 차림 그래가지고 걸리기만 걸려가지고 다 가자 야 오늘은 장복 한 번도 못 치고 노래만 야 괜히 희귀하게 해가지고 이 난리가 너무 사단이라고 감사합니다 여사장님 네? 이거 제 음반 발표인지 오늘 공인지 헷갈려 죽거든 가자 여보 좀 조용히 좀 해라. 아니 술 안 깼냐? 부러지는 것처럼 잘 기억해
걸 제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를 그걸 끝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숨어서 오는 바람. 네. 밤새 해도 이거 우리 팬들은 진짜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워낙 이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끝나면 또 마음이 많으신 분들 또 노래방 간다. 노래방 가면 큰일 나요. 코로나 걸립니다. 또 이거 보시는 분들 놀라실라. 아, 저기 생활 규칙만 잘 지키시면.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가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영업이 정지했더라고요. 숨어오는 바람소리 하면서 오늘 예, 제 음반 제작 발표 제 노래라는 선생님 하나도 첫 스타트만 하고 하나도 못 했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허락하시다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12월 말쯤에 다 같이 12월 2사주 하는데 2사주 하는데요. 마지막 주잖아요. 네 번째 주니까 마지막 주죠. 그때 할까요? 저분은 우리 사수님은 저 데뷔기도 들어가시니까 못 옵니다. 네? 아니 못 쳤어요. 숨어오는 바람소리. 에휴 진짜. 그러지 말고 한 방에 터시죠. 뭘 두 시간 더 하라고. 목구멍 아파 죽겠구만. 그냥 술 드시니까 재밌으시네. 숨어오는 바람소리 하나 하면서 혹시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못 들었다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올릴게요. 하나 딱 저기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무정한 사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로 모두 듣고 지내. 오케이. 거기까지 하자. 숨어오는 바람소리. 그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쉬워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하시겠다고 저 끝나고 자 가자 가지 말아요.
가지 마. 박수 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극성인데 그래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일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